이제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업무에 관련돼서 특히 RSG과 관련해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금융지주 회장님께서 인재 혁신을 하겠다. 신한금융 7대 전략과제 중에 다섯 번째로 인재 포트폴리오의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재 포트폴리오의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생산성 향상이고 생산성 향상을 주로 RSG를 통해서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RSG의 업무 범위가 2018년, 2019년까지 차츰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면은 일단 업무 관련 내용으로 이제 넘어와서 업무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한은행 RSG의 현재 업무의 범위, 현재와 과거의 업무의 범위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먼저, 현재와 과거의 업무 범위는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과거 지금 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면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입출금 창구에서 단순 업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단순 업무라는 거는 거기 입출금 업무, 재신고. 재신고, 그다음에 카드 업무 이런 정도의 업무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선임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조금 더이 단순 업무 플러스 펀드, 방카, 그다음에 적금 이렇게 업무를 조금 더, 그리고 해외 송금까지도 맞는, 그렇게 업무 범위가 조금은 많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우선 외환 쪽부터 간단하게. 외환 쪽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것 같다. 외환은 입출금 창구에서는 작년까지는 원래 환전을 하면 100만 원 이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환전 업무는 100만 원 이상은 또 무조건을 하고, 외화 송금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임이 되면 외화 송금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외화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지는 않아요. 외화 송금까지만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RSG도 이제 해야 해야 되는 되는 순간이 온 거고,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외화는 그렇고, 여신 쪽과 관련해서는 여신 쪽은 이게 아직은 안 하고 계신 아직은 안 하는데 테지만. 2019년도부터 늘어난다고는 아무래도 지적은행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내부 근데 그 RSG 체계의 업무 범위에. RSG이 솔직히 대출에 대해서 신입 때부터 교육을 받았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대출보다는 말 그대로 예금담보대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뱅킹에서도 할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도 정말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이런 전세대출, 이렇게 쉬운 범위 내에서만 이제 풀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RSG이 쉽게 할수 있게끔 프로세스도 만들어진다고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그 대출 업무까지 풀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우선은 예금담보대출은 사실 리스크가 같아요. 거의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택담보나 아니면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신용대출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RSG이 금방 할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주택이나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구축이 됐을 때, 지금 가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걸 모바일로 하는 거를 안내는 해주잖아요. 직접 이제 해주기보다는 어디 어디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하시라고 안내해주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혹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수준으로는 그 2019년까지 어느 정도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외환이랑 여신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비이자 수익의 창출 수단인 아까 저희가 자격증에서 이야기 나눴던 펀드나 방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원래는 이제 사실 과거 아주 과거에는 안 했잖아요. 네. 아주 과거에는 안 했고 아르스직은 사실 적금 가입도 안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어느 은행에서도 적금 가입을 텔러 직군이 안 하는 은행은 없는데 신한은행은 적금 가입도 안 했어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낮고 업무의 리스크들이 거의 없고 그런 일들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적금 상담뿐만 아니라 뭐 적금 해지도 이제 당연히 하게 되고요. 펀드도 상담 창구랑 똑같이 상담 업무가 하는 업무를 다 하게 되고, 방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방카 담당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카 담당자까지도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카 담당자가 되면은 되게 그 업무의 강도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주변에도 선임이 돼서 지금 방카 담당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기들이 몇 명 있는데, 방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카 담당자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적절한 질문이 들어와서 이것도 여쭤볼게요. RS직의 모바일 어플, 소리나 이런 거 가입, 권유, 안내 하나요? 라는 질문. 당연히 하죠. 그거는 입주금 창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은행 그 책임자분들이 봤을 때 입주금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 적금, 펀드, 방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뱅킹,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거는 입주금 창구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과 이런 거는 쏠이나 신용카드 됩니다. 권유 네. 업무는 그거는 이제 한다. 예, 네. 그거는 사실 뭐 어느 은행 텔러 직군이라도 다 하는 일이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청경이랑 굉장히 친한데 지금도 이제 퇴직했지만 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경분에게 이제 친하니까 시켜서 청경분이 제 행번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그 가입을 권유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청경도 하니까 입출금 친구는 당연히 하겠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외환 분야, 여신 분야, 그리고 일반 비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펀드 방카 분야의 업무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게 바로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5번 신한금융 7대 전략과제 인재 포트폴리오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RS직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고 RS직의 업무 범위를 이러저러하게 늘려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채용 이야기로 넘어와서 그런 RS직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발맞추어 본다면 지금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면 사실 서류 단계에서 가산점을 받기도 했지만 향후 입행 후에도 채용 후 입행 후에도 그것들을 자격증을 딴 것 자체가 역량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따서 앞으로 어떤 고객들에게 이러저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지고 그 부분이 중요해지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환 전문역 따라고 하는 것도 외화 송금을 해야 되니 주로 그러면 외환 전문역 2종보다는 1종을 따라는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죠? 2종은 기업, 다른 얘기 안 하죠. 네, 기업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이제 외환 전문역 이야기하신 건 2종이 아니라 1종입니다. 1종은 개인금융, 2종은 기업금융.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급여도 솔직히 올라가고 올려준다고 이야기했죠. 네,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많이 안 올려줬죠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많이 어느 올려줬나봐요. 정도는 많이 올려줬고, 최대한 이제 은행 입출금창구에 이런 거에 맞춰서 좀 해주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가 입출금 창구의 업무가 솔직히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엄청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출금 창구 업무도 하고 상담 창구 업무까지도 플러스가 되면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올려주나? 라는 그런 좀 불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살짝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 드리면, 사실 재직자분들은 업무 범위 늘어나면서 처음에 연봉 올려준다니까 싫어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신한은행 RS에서 싫어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불만이 많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는 많이 올려준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의 RS직이 급여가 적다는 뭐 단점,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단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입행하시고 나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연봉 적게 주더라도 업무 범위가 적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 RS직의 장단점을 제가 다 논하기는 어려우나, 입행 전에 보는 그 연봉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입행 후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연봉 3천만 원과 4천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연봉 6천만 원과 7천만 원은 1천만 원 차이기는 한데, 실제로 내 생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1억이랑 1억 1천만 원의 변화는 더 적겠죠. 내 생활 수준에 변화를 미치는 정도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초봉에 민감한 건 아는데, 사실 초봉보다 민감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3, 4년 이후에 연봉에 집중을 하셔야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으면 좋죠. 처음부터 많으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선 업무 이야기를 드렸고, 실적 압박, 업무 이제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과거 말고 최근에 실적 압박이 어떠어떠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본인이 느끼는 정도 그냥 한번 이야기해 실적 주신다면. 압박이요. 네. 실적 압박은 이제 뭐 어느 굉장히 궁금해하는 왜 부분이라 어느 과감하고 솔직하게. 네네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적 압박은 저희도 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입출금 창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 뭐 뱅킹은 당연히 저희가 하루에 뭐한 다여섯 명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카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가장 그 비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높은 실적이 카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점장님이나 뭐 부지점장님, 일반 책임자분들도 다 카드를 제일 많이 해줬었으면 하시는 바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적게는 한 달에 5개, 정말 그거는 적은 거고요. 많게는 20개, 20개까지도 요구를 하는 지점장님들도 많고, 간혹 저희가 범위가 아직은 펀드랑 방카가 하지는 않지만 지인들 섭외로 펀드나 방카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적 압박이, 우리가 이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실적 압박은 들어옵니다. 실적 압박 들어옵니다. 최근에 사실 저그 이제 이야기는 쭉 해주셨는데,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압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할당량이 업무 시간 내에
본인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퇴근 이후에도 어느 정도 고민을 조금 해야 하는 양입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양이에요. 왜냐면 네. 이거는 입출금 창고에서 단순 업무만 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뭐 보험 있으세요? 저희 이런 보험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 뭐, 네. 그리고 뱅킹하러 오신 분들, 뭐 단순 입출금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펀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서 펀드를 권하고 절대 할 수 없는 업무고 아무래도 입출금 창고에서는 그런 업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권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지식은 있어도 이거를 해보지 않은 업무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아직은 처음이다 도입하는 보니까. 거다 보니까 네. 어색하다는 그렇죠,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채우려면 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고 되게 심한 점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마다 직원, 뭐 차장님부터 주임 다 한 명 한 명 10개에서 뭐 몇 개 성공했습니다. 몇 개 성공했습니다. 그거를 쪽지를 다 적어서 올려줘요. 근데 그건 되게 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런 거 정도? 그러면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카드가 아까 한 달에 보통 뭐 20개 정도 하라고 한다. 네. 하루에 하나 정도 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나한테 펀드 하라고 한 것도 있고 카드 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카드를 원래 20개 해야 되는데 나는 카드를 잘해 아니면 모바일 권유를 잘해 그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가령 뭐 어린 고객들 학생 고객들이 많은 데는 모바일 앱을 권유하기는 쉽겠지만 방카를 학생들이 가입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럼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특화시키면 다른 펀드나 방카는 조금 덜 해도 용서가 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왜냐면 그 지점장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지점장님들 같은 경우는 입출금 창고에서 펀드 방카 어떻게 해? 얘네들한테는 카드 얘네가 할 수 있는 뭐 카드나 뱅킹 업무를 주는 게 맞고 거기 이런 집중하고, 거는 니네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건 있고, 일반직의 일이다. 사실 그건 자산 관리를 네.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쵸. 맞죠.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근데 또 반면에 우리는 같이다. 우리는 하나다. 당연히 그러니까 입출금 창고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약간 이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점장님들도 많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주임님은 쭉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실적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주임님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최근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금 RSG에게 펀드 방카 하란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고 자격증도 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WM에서 같이 이야기되는 자격증이 있고 업무 범위잖아요. 펀드나 방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간단한 개인 여신 이런 것까지는 결국 WM 자산관리의 업무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금융은 안 하지만 개인과 관련해서는 개인 송금도 아까 외환전문역 1종 따라 그랬고 들어가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물론 예전에 합격하셨긴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바라는 건 RSG에게 기본적인 자산관리 능력은 바라는 거네요. 그렇죠? RSG에게 기본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쌓아라. 쌓으면 가산점 준다. 승진 빨리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어쨌든 급여도 더 주고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의 진화 방향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봤을 때는 내년까지 해서 개인 여신까지 범위 늘어나면 그때는 사실 WM의 업무 범위와 대동소이한 업무 범위를 처리하게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준비하시는 RSG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과거의 입출금 재신고 위주의 RSG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WM 일을 할 걸 염두에 두고 포부라던가 지원 동기를 이해하기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주제 넘지만 그 저희 주임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 펀드와 방과에 관련해서 한 번이 어렵지 사실 두세 번은 쉽잖아요. 신용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 은행 생활 하던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번 어렵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게 준비한 방송이에요. 이 방송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카드를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카드가 아니라 그 이제 제가 카드를 몇 개 해서 드리기로 한 거여서 이 방송이 그만큼 신한은행의 비이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한은행 관계자분이 보시더라도 이 방송을 너무 신한은행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신한은행의 비이자 수익을 직원이 아닌데도 함께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방송을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범위와 실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압박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압박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잘하면 압박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역량을 어느 정도 쌓으면 지인 영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 사실 먼저 와셔서 물어보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주임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카드를 시키시고 저를 이용하시는 것도 영업력일 수 있잖아요. 그쵸. 주임님은 편하게 쉬시고 집에 가셔서 저는 이제 전화를 돌려 있고 막 주임님의 영업력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채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면접에서 받으셨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거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가장 기억이 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있지만 제가 되게 여려 보이고 그랬나 봐요 면접관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에 좋은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진상 고객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이런 여린 몸매로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 그 임원 면접 때도 그렇고 실무진 면접 때도 그렇고 왜 은행에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우선은 저는 제가 준비해왔던 약간 포장된 답변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한 임원분이 본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임원분이 저한테 이런 포장된 답변 말고 너의 정말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여기서 이런 솔직한 답변을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한 답변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뭐 되게 웃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신한은행 공고가 떴고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볼까? 라는 마음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본부장님의 표정이 내가 원했던 답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다른 면접 우리 보는 동기들한테는 되게 막 좋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들은 다들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창한 답변을 하는데도 이러시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난 떨어졌구나. 나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제가 붙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포장된 답변도 좋기는 한데 가끔씩은 이렇게 솔직한 답변과 나의 진심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진심이 있는 답변을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강의에서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도 항상 솔직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사실 진정성과 솔직함을 보여주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단시간에 진정성과 솔직함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주임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안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때 현명한 판단하셨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가장 블로그에 달린 질문 중에 제일 예민한 질문이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 주임님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니 다시 한번 솔직한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7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입행을 신한은행 RS직으로 다시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솔직한 게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때도 이런 똑같은 초봉을 받고 그랬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막 뚜렷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출나게 막 뭔가를 막 잘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감이 있고 누가 봐도 되게 저 은행원이라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7년 전으로 돌아가도 제가 특별하게 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래도 다시 신한은행을 지원을 하고 입행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한 번은 그러면은 내가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일단 찾아본다는 이야기시고, 그렇죠. 찾아는 보겠으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잘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은행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은행 겉보기에는 은행이 뭐 좋은데 뭐 이제 이러저러한 단점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한번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뭐 잘하시는 거나 아니면 관심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 지원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이야기죠. 사실 이거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아니에요. 솔직하셨으니까 붙은 거니까 여기서도 솔직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드렸고, 질문 들어온 거 중에 질문 들어온 게 몇 개 있는데, 골라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그냥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직보다 RS직에게 더 필요한 역량, 사실 역량이라고 하면 제가 뭐 강의만 해도 한참 하는데, 그냥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면 답변하기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반직보다 RS직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보다 더 어린 직원들이랑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솔직한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입출금 업무를 하고 이제 고객님들을 되게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담 창구잖아요. 이름부터 상담을 한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자산 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입출금 창구는 아직 단순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니 여러 사람을 처리하잖아요. 보다 하루에 몇 명 처리하세요?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50명, 300명까지도 네. 해요. 그래서 네. 순발력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은 좋겠고, 부분이 있다 이야기신 것 같아요. 친착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네, 지금 창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담 창고보다는 네. 돈을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돈을 만지는 일을 너무 네네.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하면 실수하니까 실수가 정말 잦아요. 근데 아. 그 실수가 잦으면 아. 정말로 나중에 그런 부분. 손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침착성과 순발력 네, 이런 거를 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몇 개 답변을 드려보면 뱅킹이 소울을 말하는 건가요? 뱅킹은 소울 뱅킹을 말하는 거예요. 신한은행은 이제 써니뱅크 없어지고 통합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 달 카드 20개가 개인당인가요? 네, 개인당입니다. 네. 그리고 체크카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의 카드는 신용카드가 기준이 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한 3분의 1개 정도 쳐주기는 하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비이자기 이게 20만원을 준다면 체크카드는 15,000원입니다. 네. 엄청 차이 나죠. 아, 5분의 1? 네. 5분의 1? 네. 어쨌든 체크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20개는 신용카드가 기준이에요. 그럼 동기분들이 200분 있으면 신용카드 그 한 달에 20개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사람이 맞나요? 못하는 사람이 맞나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뭐 아, 생각하면 과반수는 그래도 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니까 뭐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와서 신용카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한카드가 이제 업계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한카드 혜택 보고 와서 알아서 해달라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 몇 명 있나요? 네, 많죠. 몇 명? 보통 이제 점포마다의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뭐 대충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네. 한 달에 그래도 20개는 해요. 근데 그 아니, 20개 중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까 했던 이야기랑 네. 안 맞는 게 아니, 20개를 할당을 해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20개는 아니죠. 손님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아니죠. 그게 실적 압박은 아니잖아요. 실적 압박이죠. 아 실적 압박은 들어오는데 그게 실적 압박은 들어오는데 네. 이제 뭐 20개 정도 중에서 지금 10개 정도는 본인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개 정도는 나의 노력, 저의 노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자격증 관련해서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자격증 없는데 면접 붙을 수 있냐. 자격증 때문에 떨어질 거였으면 서류 단계에서 떨어지셨을 거예요. 자격증 없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채용 모범 기준을 보면 이제 약간 그 모범 기준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제로 베이스 각 단계별 제로 베이스를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격증 없이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접까지 가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A 없는데 이거는 이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RS직은 뭐 PB지점 발령이 가능한가요? RS직은 어느 지점에도 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나머지 질문하신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앞에 거 질문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은 다시 보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거는 답변을 이제 다 한 분 한 분 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은 빼고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는 어느 정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27살이면 많이 늦은 나이일까요? 자, 과거의 경우에는 사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27살이면은, 여자 나이 기준으로는, 마지노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자 나이 28살까지 되는 거는 봤거든요. 아, 더 되는 분도 봤다. 근데 어쨌든, 28살까지도 작년에 입행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모범 채용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근데 지금은 모범 채용 기준이 발표돼서 나이에 따른 차별은 두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27인데 너무 노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면접에서 그 부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죠. 가령 얘를 데려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인보다 살짝 나이가 많으면은 선임되는 분들이 30대 초반 이럴 텐데 30대 초반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나이대거나 외모면은 사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이만으로 27이니까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작년에 모범 규진이 발표되기 전에도 27분들 지원하셔서 붙은 분들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뭐 제가 많은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강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다 빼고 정말 신한은행 RS에 대해서 RS 직군의 이야기만 전달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한은행 RS 직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사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신분 노출이 되면. 네, 안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솔직한 답변들 많이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됐을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도 옛날에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회사 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신의 옛날 생각해서 이제 오늘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람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제가 뭐 도움이 많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한은행, 뭐, 심한은행이라고 많이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좋고, 나름 소속감도 들게끔, 뭐, 은행에서 많이 이제 해주고요. 네, RS 직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직무 기술서 면접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작년에 사실 그게 발표된 거잖아요. 그 업무 범위를 WM처럼 넓혀가겠다는 걸 작년에 발표한 거잖아요. 작년 그쵸, 하반기인가에. 조용경 회장님 네. 계셨을 때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작년에는 뭐 RS 직의 네 면접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직무 기술서는 없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2018년과 19년에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RS 면접은 시작 안 했죠. 지금 일반직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한은행 RS 직군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탑핑커의 RS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